난 괜찮아. 우리 아들이 성격이 좀 급한 면이 있어요. 그런데 내가 걸음이 느리니 손을 잡아준 것뿐이에요. 나이를 먹으니 귀도 잘안 들리고 하니까 목소리를 좀 높여서 대화를 하려고 했던 거죠. 키우면서 해준 것도 없는데 다날 위해서 아들에게 준 거죠. 그 돈도 다 나한테 쓴다고 하는데 몇푼 되지도 않아 미안하죠. 내가 낳은 내 자식인데 내가 왜 모르겠어. 아들이 자꾸 같이 가자고 했는데 내가 안 따라간 거예요. 늙어서 가면 짐만 되지. 그리고 나는 혼자 있는 걸더 좋아해요. 내가 같이 못 가서 아들이 어찌나 서운해 했는지. 내가 길을 잃은 거라니까요. 나이를 먹으면 이렇게 자꾸 깜빡깜빡해요. 아들이 나를 한참을 찾았을 텐데. 우리 애들은 안 그래요. 잘못이라면 늙은 나한테 있죠. 우리 애들은 잘못이 없어요. 착한 우리 아들. 내가 늙어서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늘 미안하지. 이렇게 늙은 나를 이렇게 모시느라 얼마나 고생스럽겠어. 정말이야. 나는 괜찮아. 난 괜찮아.